오늘부로 솔로 데뷔를 하게 된 송이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뵙니다. 감사합니다. 네. 3년 만에 이제 오랜만에 대중분들을 만나뵙게 되었는 건데 너무 떨리고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모습이 너무나도 많을 걸 상상하고 생각하면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가 네. 되고 빨리빨리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버스데이는 네. 생일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자칭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솔로 데뷔를 함으로써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중적인 의미를 두었고요. 네. 또 버스데이 는 저한테 좀 큰 의미인 곡인 게 오늘은 정말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즐기면서 할래라는 의미를 담아둔 곡이라서 네. 저의 솔로 데뷔를 굉장히 축하를 해주는 그런 곡입니다. 신나는 노래이기도 하고 네. 가사를 굉장히 많이 신경 썼어요. 그래서 가사를 읽으시면은 저의 상황이랑 약간 이런 게 좀 잘 녹여져 있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바로 이렇게 춤을 추게 되는 그런 경쾌한 음악입니다. 저는 작사 작곡을 한다는 거에 아예 개념이 없었는지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회사에서 많은 프로듀서님들과 테디 오빠도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수월하게 재미있게 그냥 마냥 행복하게 가사 쓰고 노래 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창작의 고통이라는 게 저한테도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쓰다가 이제 여기 부분에는 어떤 가사를 쓰지? 어떤 멜로디를 쓰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난과 역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그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 기간도 그러고 오늘도 그 쇼케이스를 끝나고 연습을 하러 가요. 그렇게 아직 그 절 준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가 저한테는 좀 너무 아쉬운 무대이지 않을까, 아쉬운 무대로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완벽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죄송하게 됐지만 이렇게 그 무대를 준비를 못하게 되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끝나고 이제 안무 연습도 하러 가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그거 죄송하지만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미팅을 하러 갔을 때 이제 테디 오빠와 같이 이제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저희 활동 계획을 제가 여쭤봤어요. 네. 근데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 계획을 막 상상하시면서 설명을 하시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받았어요. 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에 너무 감동을 받고 감사해서 그런 이유로 바로 이제 회사를 이전하게 되었고 더블린 네이버로 가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불안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당연히 불안하기도 했고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리지만 그래도 전 개인적으로 제 그 대중분들에게 나타나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도 컸던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아깝고 저도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이나마 이렇게 데뷔를 해서 많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3년 동안 못 보여드렸던 거를 마구마구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점에 저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멤버들이 먼저 데뷔해서 부럽거나 진짜 좀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해주면서 얘기도 가끔 많이 나누기도 하고 멤버들이 먼저 데뷔를 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랑 저랑 다른 상황인 거니까 각자 상황이 있었기에 막 불안을 하진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혼자 희망을 가지고 계속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곧 데뷔하겠지 라는 생각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롤모델로 삼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 솔로로는 이효리 선배님이 굉장히 멋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컨셉만 한 게 아니라 또 섹시한 컨셉만 한 게 아닌 밝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리는 게 너무 멋있고
되게 매력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이효리 선배님처럼 여러 가지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제부터 티저가 처음 떴을 때부터 특히 어제랑 오늘 가장 문자가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기 직전에도 문자를 했는데 다들 아 소마 너 3년 동안 참았던 거 끼를 막 발산했으면 좋겠다 마구마구 보여줘라 네. 긴장하지 말고 오늘 쇼케이스 잘해라 이런 식으로 다들 응원의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준 멤버가 있을까요? 아이와의 친구분들 가운데 일단 오는 길에 도현 언니가 영상통화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제 긴장을 풀어주려고 영상통화를 걸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긴장이 조금 풀리고 재미난 통화를 통해서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뭐라고 하시던가요? 도현이 형께서 언니가 야! 너 쇼케이스 아니야! 이러면서 준비 잘했으면 좋겠고 오늘 떨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정말 먼저 데뷔한 선배로서 그렇죠. 그런 말을 해주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겸손하게 대답을 하려고 막 어떤 딱 그런 답안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희 진심을 얘기를 하자면은 전 정말 3년 동안 가수로서의 모습을 정말 너무 많이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솔로 데뷔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뮤직비디오 나오는 것만으로도 전 정말 지금 감개무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따가 6시 땡치고 노래가 나오면 계속 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과나 아직 그런 것까지 바라기에는 아직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지금 저 스스로 노래가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행복하고 만족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음원이 6시에 공개가 됐는데 네. 1위를 했다. 실례일 수 있지만 공약을 하나 좀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팬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집에 제 탯줄이 있는데 탯줄이요? 벌스데이니까 네. 탯줄 공개 좀 너무 raw하니까요. 아, 벌스데이니까 탯줄을 공개하겠다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 팬분들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쵸. 네, 좀 이렇게 좀 귀여운 걸로 한번 갈게요, 탯줄 말고. 그렇다면 네네. 아, 저희 엄마가 탯줄을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네네.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 하면은 네. 저의 첫 돌 사진이랑 좀 아기 때 사진을 이렇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돌 사진은 아직까지 한 번도 공개가 된 적이 없나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아기 때 소미 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꼭 있기를 바라고요. 네, 좀 아쉬우니까 제가 그 키포인트 네. 안무를 조금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좋습니다. 자, 키포인트 안무를 설명 네, 해주신다고 아마 그 I'm 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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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on my birthday 이게 좀 키포인트 안무이지 않을까 하는 네네.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이게 좀 앞쪽으로 보실까요? 잘 보이실 수 있게 어떤 식인지 보겠습니다. 양손을 옆으로 들어서 정말 이렇게 가슴을 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 I'm 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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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you on my birthday 하고 여기서 바로 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갈까요? 좋습니다. 한 번 더 쉐키 쉐키 갈게요. 쉐키 쉐키. 이렇게 안무가 됩니다. 네, 포인트 안무. 왼쪽에서 지금 잘 못 보셨다고 우리 기자님들께도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갑니다. 자, 쉐키 쉐키 갑니다. 쉐키 쉐키 됐습니다. 오른쪽도 한번 가야죠. 우리가 또 네. 둘, 셋, 넷. 저도 할 수 있겠어요. 외웠습니다. 네, 아주 쉽고 같이 대중 네 하나, 둘, 셋. I'm a shake, shake, shake like it on my birthday.